이거 없는 거. 네, 정말. 어르신, 이거 없는 거. 참빗으로 이렇게 빗으면. 네. 참빗으로 이렇게 빗어서. 이가 떨어지고. 흰색 종이 위에 놔둬야 잘 보여요. 네. 그래야 톡톡톡톡. 달력 뒷면에다가. 아, 맞아요. 달력 뒷면에다가. 어? 야, 아시네. 저희도 초등학교 때 이가 많아요. 아, 그래요? 어이, 야, 이거 정말. 나이가 많아, 의외로. 이거. 나이가 좀. 이제 떠나기 전에 솔직히 나이 다 공유하고 가세요. 어? 이거 없는 거 두 번째 동원이 제가 오줌을 못 가렸어요. 몇 살 때까지요? 고등학생 때. 아니야. 뭐요? 처제. 소변을 못 가렸어. 어, 어릴 때 또 못 먹어가지고 그래서. 어. 그리고 세 번째 동원이 아버님이 빨리 돌아가셨습니다. 아. 그 정도로 아버지가 술을 많이 드시구나. 많이 드시고 술만 드시면 되는데 이제. 밥상도 많이 없으시잖아요. 밥상 없으시고 네. 때리시고 좀 그러셔가지고 큰형 작은형은 안 때리시고 유달리 정말 유달리 많이 때리시더라고요. 제가 태어나고 나서 아버지 일이 안 풀리시니까 좀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그럼 생계는 어머님께서 네 어머님이 그때부터 계속 구멍가게 하시고 네, 네. 아버지는 또 회사는 취직이 안 되시고 남포동에 하얀 풍차라는 빵집이 있었어요. 네. 큰 빵집. 거기서 리어카를 이렇게 운전하시고 뭐 사춘기 때 고등학교 때 보면 제가 이렇게 보고 전봇대로 숨고 피하고 예 네, 그렇잖아요. 10대 때 빵 공장에서 남은 재단하고 남은 빵 귀퉁이들 싸우셔가지고 야 광규야 이거 개도 임마 개 아니 이 맛있는 카스테라 아니 이걸 왜 개를 줘요 하고 이렇게 제가 이렇게 먹으면 야, 개 주라고, 아이, 씨. 이러면서, 난 또 맛있게, 그걸 두고두고 먹고 그랬는데, 그게 아버지가 제한테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솔직히, 어렸던 광규 어린이는 원망하는 마음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느낌이. 네. 저는 뭐, 어릴 때 아버지처럼 살지 않을 테다가 꿈이었어요. 그리고 뭐, 남들은 대통령이 되고 싶어요, 의사가 되고 싶어요, 그랬지만, 저는, 그냥 단지 하나 아버지처럼 살지 않을 테다. 그리고 빨리 서른 살이 됐으면 좋겠다. 무섭죠. 왜요? 집을 벗어날 수 있으니까. 아, 서른 살에? 아니, 근데 아버지가 제한테 100개 중에 99개를 잘못했으면 딱 하나 잘하실 게 있어요. 어떤 거? 그 어릴 때는 제가 연탄가스에 중독이 돼가지고 기절을 한 거예요. 근데 그때 산비탈이니까 저를 겨우 한겨울에 아버지가 저를 업고 병원에 달려가시면서 거의 우시면서 막둥아 죽지마 하면서 저를 업고 달려가는데 그 체온이 아직도 안 잊혀지지가 않아요. 네,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거 하나로 이렇게 다 위로가 돼요, 아버지. 근데 아버님한테 좀 속마음을 표현할 수 있었던 그런 기회가 있었어요? 아버지랑 이렇게 대화를 해본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근데 때마침 제가 처음으로 고정 드라마를 네. 한상희 커플이라는 드라마를 이제 한혜철 씨랑 찍게 되잖아요. 네. 근데 촬영장이 남해였어요. 경남 남해. 아~ 그러면 이제 촬영장 갈 때 부산에 잠깐 들려서 남해를 가는 거예요. 아, 그렇죠. 네. 그때 이제 아버지랑 이제 얘기를 한 거죠. 아버지랑 뭐 이렇게 아버지한테 물어봤어요. 왜 아니 큰형 작은형은 한 번도 때리는 걸 못 봤어요. 아니 왜 막내는 제일 어리고 작은데 왜 나를 그렇게 싫어하고 욕하고 많이 때리셨어요. 그러니까 그 장독대에 있어가지고 아버지가 그 성대 해수욕장을 바라보면서 한숨을 확 쉬면서 씩 웃더라고요. 좋아서 그러죠. 저를 제일 좋아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말에 또, 좋아서 그 말에 또 싹. 좋음이 이렇게 때리나 봐요. 그럼요. 이제 우리 그 세대 아버님들의 어떤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막 말로 표현하고 그런 시대가 아니니까. 조금만 어긋나거나 그러면 때리시고. 잘 되라고. 네.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 저 김광규 씨가 보기와 다르게 아주 특이한 이력의 소유자입니다. 사단 신병교육대 교관 출신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우와.
중사죠. 중사. 와. 그러니까 지금 군인이 될 수 있었던 분이에요. 네. 작은 형이.